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수강설비기사 강의 맡고 있는 이제 김상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자, 4회 제 1과목이죠. 제 소방언론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근래 나왔던 시험 중에 상당히 뭐 쉽게 나오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만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거의 다 맞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이제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피난시 하나의 수단이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더라도 다른 수단 및 방법을 통해서 피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2방향 이상의 피난통로를 확보하는 피난 대책 1번 원칙.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하나가 실패하더라도 안전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자, 여기서는 이제 fail safe 원칙이 되겠죠. 답은 그래서 몇 번이에요? 네, 4번이죠. 네,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ail safe니까 실패해도 안전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는 것이 자 뭐예요? 전기를 따지면 이제 상용 전원이 들어오면서 에 따른 이제 또 하나 뭐가 있죠? 바로 비상 전원의 개념이 자 들어가는 거죠. 얘가 실패했을 때 뭐 상용 전원, 비상 전원 이런 개념이라든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지하에 보면은 이제 저수조가 있겠죠? 저수조. 그 다음에 옥상에 백업을 넣는 것이 뭐예요? 옥상수조. 자 이런 개념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저수조, 옥상수조. 또 우리 이제 감지 시스템 보면 이제 화재 이제 감지기가 있고, 그렇죠? 자, 이 감지기에 의해서 연동되는 것은 바로 이제 자동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수동 조작함이 있겠죠. 수동에 의해서 자, 내가 이제 신호를 주는 그런 부분들, 그렇죠? 수동 조작함.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발신기 이런 것들 자동 수동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fail safe 원칙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 이제 풀프루프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 이거는 패닉이 오더라도 자 패닉 상태에서도 자, 피난이 가능해야 되겠죠? 피난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이제 고려한 대책이 바로 풀프루프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로 이제 유도 등에 관련된 그런 이제 색상, 그렇죠? 색상, 그 다음에 그림, 자 이런 것 등이 바로 풀프루프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다. 그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열분에 의해 가연물 표면에 유리상에 베타인산 비막을 형성하여 자 베타인산을 형성한다. 연쇄필요한 산소의 유입을 차단시킨다. 그러면 산소를 차단시켜버리니까 이거는 뭐예요? 질식과 같은 이제 소화 효과를 나타내겠죠. 그럼 이제 베타인산이 등장하는데, 자, 바로 뭐냐, 제 3종 분말이 되는 거죠. 자, 제 3종 분말이, 자, 바로 뭐예요? 제1 인산 암모늄이 된다. 그 답은 그래서 3번인데요. 자, 이 제1 인산 암모늄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 우리가 표현할 때 NH4에 H2에 자, PO4.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잖아요. 그쵸? 자, 요게 이제 3종 분말이 되는데, 3종 분말. 그럼 요게 이제 열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 이제 몇 가지가 나오냐? 바로 세 가지가 나온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베타인산이 나오고요. 베타인산. 그 다음에 올토인산이라는 게 있어요. 올토인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피로인산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타인산은 HPO3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올토인산은 뭐예요? 자, H3PO4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고, 피로인산은 H4에 P2에 O7으로 표현이 되는, 자, 요런 물질들이. 그러니까, 요런 물질들에 의해서, 뭐가 되느냐. 바로, 탄화 탈수작용을, 자, 일으키거나, 또는 뭐, 방진작용. 그래서, 요걸 합쳐가지고 뭐냐. 탄화 탈수. 그 다음에 방진작용. 이 방진작용을 또 일으킨 물질은 바로 여기는 베타인산이죠. 유리막에 이제 피막을 형성해서 덮는다 이거예요. 그게 방진입니다. 방진. 그 다음에 올토인산 같은 경우는 이제 탄화 탈수인데, 자, 이거는 뭐냐면, 가연물이 연소가 되면은 이제 연소 생성물이 나오잖아요. 그 연소 생성물 중에서 H2O죠. 이게 반응을 갖다 거친 다음에 나오는데, 미리 반응하기 전에 물을 갖다 빼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반응을 못하게 되는 거죠. 아셨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특성을 이용한 것이 바로 제3종 분말이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다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제3종 분말. 그래서 3종 분말은 어디에도 보통 분말이 BC급이잖아요. 근데 3종은 A급에도 소화 효과가 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A급에도 소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탄산수소 칼륨 같은 경우는 이제 KHSO3로서, 자, 이거는 몇 종 분말이? 2종 분말이죠. 그 다음에 탄산수소 나트륨 같은 경우는 NaHCO3로서, 이거는 뭐예요? 자, 제 1종 분말이다. 그래서 1종 분말은 이제 특이하게 어떤 효과가 있다? 바로 빈화 반응을 일으킨다. 빈화 반응. 이런 이제 빈화 반응에 의해서 어디에? 바로 식용유 화재 소화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식용유 화재. 자, 요게 2번에 관련된 그런 거고요. 분말은 아시겠지만은 지속적으로 이제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3번 봅니다. 3번은 뭐 틀리신 분 없을 것 같아요. 공기 중에 산소 농도는 몇 볼륨 퍼센트냐? 자, VOL은 볼륨 최적위를 갖다 물어보는 거죠. 자, 요거 진짜 틀리신 분 없겠죠. 자, 몇 번입니까? 21%. 그래서 답은 이제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대략적으로 보면 이 공기의 구성은 자, 두 가지 돼 있다. 그렇죠? 질소와 산소, 이거 질소 등이죠. 그러니까 질소에 뭐 아르곤도 있고 이산화탄도 있는데 묶어가지고 질소 등에서. 자, 이걸 대략적으로 79% 보고 산소를 갖다 몇 프로 보는 거예요? 자, 21%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자,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요 놈이 가지고 있는 이제 분자량을 한번 계산해보자 라는 얘기죠. 요런 것도 이제 가끔 나오는 거니까 이제 분자량 계산합니다. 그러면 질소는 N은 요게 갖고 있는 원자량이 N은 얼마죠? 14죠. 14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가 0.79가 되는 거고 플러스 산소 같은 경우는 뭐 16이 두 개 있는 거죠. 요게 0.21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갖다 계산하면 약 요걸 갖다 우리가 뭐로 본다? 자, 29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자 뭐 구하는 거 있죠? 증기라든가 기체 비중을 갖다 계산하는 게 있잖아요. 자, 요거는 해당되는 물질의 분자량을 갖다가 뭐로 29로 나눠주면 구할 수가 있죠. 뭐 이런 것들에 활용이 되는 겁니다.